주식시장이라는 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먹어야 수익이 날수 있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 퍼가 작용이 되는 종목은 고평가 종목이 거의 99%거든요. 그런 종목이 한번 물려버리면 굉장히 골치 아프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음서부터는 물려도 걱정이 없는 종목, 물려도 잠 편안하게 잘수 있는 종목,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신상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고려제강이요? 그건 지식에서 나오는 거죠. 싸고 좋은 종목, 저평가인 종목, 돈이 되는 종목은 지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셔야 돼요. 이 주식시장이 어려운 것 같지만 알고 나면 그다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잠깐만요. 재무 구조 볼게요. 고려제강은 보나마나 뻔한데 혹시 모르니까 이 종목도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받은 거예요? 나쁜 종목 아니에요. 그 정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탈출하면 주식 끊는다? 그거는 엄청난 실수고. 이제 몇달 되셔서 물려가지고 좀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 같은데, 14% 정도는 그거는, 아유, 그거는 뭐, 그 정도는 뭐라 그럴까? 애교 수준이지, 애교. 유튜브에서 정보 얻으셨다. 이 종목은 나쁜 종목 아니에요. 그 정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대로 수익이 나서 탈출하면 주식 끊겠다. 그럼 살아가면서 아주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생 결정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거다. 네, 나쁜 종목 아니니까. 추가 하락을 한다라고 해도 주식이라고 하는 게 내가 매수를 해놓고 주가가 빠지면 손절을 칠 종목인가 손절을 치지 않을 종목인가에 대한 판단을 먼저 내려서 그런 종목만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종목 또한 이 종목은 지금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한 구간이거든요. 나쁜 종목은 아니라고요. 손절을 칠 거냐 말 거냐는 본인이 선택을 하시는데 나 같으면 손절 안 쳐요. 주식 때문에 회사 일에 집중이 안 된다. 당연하죠. 일반인들한테 14%, 20%는 굉장히 큰 거지만 주식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는 별거 아닙니다. 이번 급락장에, 종합주가 급락장에
기존 주식들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보통 다 60%, 심하면은 70%까지 다 손실이에요. 1억 투자했으면은 7천만 원이 다 손실이라는 거지. 근데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이번에 이제 급락장에 이제 동학개미 운동 이렇게 동참하시듯이 워낙 많이 급락했으니까 한번 재테크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한번 진입 들어오신 것 같은데, 돈을 벌려고 그러면 주식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수익 내고 아니면은 뭐 원금이 와서 탈출하면 주식시장 떠나겠다. 이거는 세라님 인생에서 나중에 가장 큰 실수다라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인생 결정에서 가장 큰 실수다. 돈이 있든 없든 그런 걸 떠나세요. 돈이 없는 분일수록 금융시장을 빨리 배워서 돈을 버셔야 돼요. 벌수 있는 곳이 여기예요. 여러분들의 재산을 늘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주식입니다. 금융시장이에요. 단지 사람을 잘 만나야죠. 이 시장은 사기꾼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뭐내 방송을 들어도 이 수익률이 믿지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사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니까. 이거 혹시 짜짓기 한거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때 내가 만약에 이제 어떤 카페를 들어가거나 뭐 이러면, 그래도 카페를 한다는 사람은 그래도 주식에 대해서 아니까 추천을 하든가 말든가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세요. 저희 카페는 모든 게다 오픈이 되어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발품을 파시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보시고 인연이 되시겠다 싶으면 저랑 인연을 맺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될 것이고. 아무튼 이 방송이 오픈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한 답변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이 유튜브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어요. 자, 유튜브 여기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국민기업 관성 카페 주소가 있으니까 이쪽에 클릭을 링크 주소를 클릭해가지고 들어가셔가지고요. 관심 있게 쳐다보시고, 대부분의 제가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쭉 지금 십 며칠째 방송을 하는데, 발품 팔려 들어오는 사람들 몇명 없어요. 100명이면 두세 명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려고 그러면은요, 발품을 팔으셔야 돼요. 지금도 발품을 팔아가지고 들어오신 거잖아.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발품을 파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제 방송을 딱 보고, 이렇게 방송 내용을 보고 아니면 수익률을 보고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야. 그리고 믿기도 어려워. 아니면은 믿을 만해. 그러면 한 번쯤은 검증을 해보러 들어가 보시라는 거예요. 검증을 한번 해보시라. 항상. 그렇게 발품을 파셔야 돼요. 개미들이 주식 처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왜 망하냐? 발품을 팔려고 안 해요, 발품을. 발품을 팔으라는 얘기는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내 원금을 고전히 이 보존을 받으면서 내피 같은 돈을 배팅을 하는데 왜그 정도 노력도 안 하냐고.
발품을 많이 파셔야 돼요. 약삭 빨아야지. 약삭 빨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나를 아니고 다른 카페를 가더라도 일단 그 사람에 대해서 발품을 파세요.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 카페의 주인장이 어떤 인간성인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거를 발품을 파시면 정상적인 사람이면 다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런 거 보시고서 냉정하게 판단하시면 됩니다.